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게 너무 확 박혀가지고 저한테 제가 메모장에다 적어놨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또 이제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해서 생명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불어 나 자신도 너무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뭔가 서두가 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사랑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혼자 오신 분들은 뭐 두 분씩 짝을 지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혼자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를 건데 두 분이 같이 계시는 분들은 두 분이서 짝을 이뤄서 하시면 되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 그걸 하시면 돼요. 나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랑을 많이 전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율동을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들 같이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자, 해볼게요. 사랑의 나를 안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펴심팔로 능력의 손과 펴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